오토캐스트가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자동차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BMW가 독일 딩골핑 공장에서 천만 번째로 생산한 520D가 우리나라에서 7,500만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5 시리즈에는 사연이 있는데요. BMW 코리아로 이 차를 독일에서 배정을 했고 한국의 BMW 코리아에서는 서울 옥션을 통해서 경매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모델임을 알리는 배지를 새겼고요. 사후 서비스를 다른 차보다 월등히 길게 8년 또는 주행거리 16만 킬로까지 늘려주는 혜택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독일 딩골핑 공장, 이 차가 만들어진 공장이죠. 그곳은 물론이고 뮌헨의 BMW 박물관도 둘러보는 두 명의 여행 패키지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소형 SUV 코나의 1호차를 29살의 젊은 여성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1호차에 대한 마케팅을 그다지 하지 않는 편인데요. 현대자동차는 코나 1호차를 선정하면서 젊은직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전날은 기아자동차가 소형 SUV 스토닉을 언론에 살짝 공개했는데요. 이날 참석한 언론인들은 대부분 코나와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공개한 사진 외에는 연구소로 들어가면서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없다 이런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별다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기아 자동차가 스토닉까지 출시하면은 현대, 기아, 쌍용, 르노 삼성을 포함해서 국산차 모두가 소형 SUV로 경쟁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목요일부터 열리는 올해 구두드 페스티벌에서 롤스로이스 던 블랙 배치라는 모델을 처음 선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온통 검정색으로 둘러싼 이 롤스로이스 던은 밤의 공기를 즐기기 위해 태어났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은 소리 없이 열리고요. 앞에 있는 환희의 여신상은 블랙 크롬 컬러로 특별히 제작을 했습니다. 특히 페인트와 레커를 겹겹이 쌓아서 만든 깊은 블랙 컬러가 이 차를 상징한다고 밝혔습니다. 6.6L의 12기통 트윈 터보 엔진을 탑재했고요. 새로운 배기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로우 버튼을 누르면은 마치 낮은 톤의 성악가 목소리를 닮은 12기통 엔진 사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차를 발표하는 구두드 페스티벌은 영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축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날 목금토일 나흘간 펼쳐지는 페스티벌에서 F1, 나스카, 1인승 페라리 레이스카, 슈퍼바이크까지 모든 달리는 멋있는 것들이 총출동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였습니다.